안녕하세요, 유물맨입니다. 어제 구독자 한 분께서 전 여자 세계 1위 시모나 할렙의 도핑에 관해 다뤄줄 수 있느냐고 메일을 주셨는데요. 마침 딱 할렙의 도핑 판결이 나와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중재재판소는 어제 할렙의 출전 정지 징계를 4년에서 9개월로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할렙이 의도적으로 도핑을 한 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건데요. 하지만 뭐가 됐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도핑에 적발됐으니 9개월 자격 정지와 양성 반응이 나온 시기의 기록과 상금은 몰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할렙의 자격정지는 2022년 10월부터 적용됐기 때문에 이미 징계는 다 소화한 셈입니다. 할렙이 마음만 먹으면 벼랑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동안 할렙은 결백을 호소하면서 꾸준히 훈련해왔고 스포츠중재재판소의 발표가 나자마자 얼른 복귀하고 싶다고 밝힌 만큼 곧 투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할렙의 도핑 스캔들 과정을 쭉 살펴보면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지 찝찝한 면도 있습니다. 바로 코치였던 패트릭 무라토글루 때문입니다. 우선 할렙의 도핑 위반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2022년 US 오픈입니다. 당시 진행된 도핑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록사두스탯이 검출된 건데요. 록사두스탯은 빈혈이나 콩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약물로 적혈구 생산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또 할렙은 지난해 5월에는 선수 생체 여건 분석에서도 금지 약물을 투여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후 국제 테니스 청렴기구가 구성한 재판소는 할렙을 둘러싼 도핑 의혹들을 사실로 보고 지난해 9월 4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할렙은 도핑에 적발됐을 때부터 줄곧 결백과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면서 아마도 2022년 8월쯤 섭취한 콜라겐 보충제가 오염됐던 것 같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 보충제는 당시 할렙을 맡고 있던 패트릭 무라토글루 코치팀이 권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무라토글루의 애매한 태도였습니다. 할렙의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핑 적발 이후 몇 주가 지나서야 입장문을 올렸는데 할렙이 그럴 선수가 아니라는 등 청렴기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침묵을 지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등 담당 코치로서 다소 무책임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오히려 전 코치이자 현재 야닉 시너를 맡고 있는 대런 카일이 나서서 할렙은 내가 코치할 때도 안전한 보충제가 맞느냐고 몇 번씩 묻고 그렇지 않다면 안 먹겠다고 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선수였다고 옹호했습니다. 결국 할렙은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무라토글루 코치를 해임했는데요. 할렙이 4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자 그제서야 무라토글루는 자신이 준 콜라겐 보충제가 오염됐던 것 같다. 그녀는 희생자다. 책임감을 느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염됐는지 우리도 알 수는 없었고 할렙의 주장을 듣고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렙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좀 일찍 그렇게 말해주지 그랬냐며 신뢰가 다 깨졌고 이제 무라토글루 아카데미에서 훈련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할렙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징계를 항소했고 오염보충제를 만든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는데요. 지난달 스위스 로잔에서 항소 심리가 열렸는데 할렙은 당시 지금 33살인데 4년 정지는 사실상 은퇴하라는 소리라며 다시 한번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나온 최종 결과가 징계 축소였던 겁니다. 국제테니스청렴기구도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한다고 밝혀 스캔들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이제 비난의 화살은 무라토글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할렙이 고군분투할 동안 무라토글루는 UTS라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돈벌이에 나서고 홀거루네의 새 코치직을 맡기도 했죠. 전 세계 1위 킴 클리스터스는 한 사람의 인생을 조질 뻔했는데 그 코치와 팀은 아무런 징계도 없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충제를 건넨 건 그의 팀이었고 선수들은 당연히 코치와 팀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할렙의 인생을 조작한 사람인데 이대로 끝나선 안 되고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테니스 팬들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제 감옥행 급행열차는 무라토글루가 타자. 그의 코치직과 아카데미가 4년 정지 당해야 한다. 홀고룬에도 위험해 보인다 등등 원색적인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라토글루는 딱히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인데요. 조코비치가 설립한 선수협회 PTPA의 상무 아마드 나사르가 최종 결과가 나온 뒤 할렙은 1년 반을 잃었고 랭킹 포인트와 상금도 잃었다면서 이런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쓰자 맞다, 정말 불공평하다, 바뀌어야 한다고 완전체스러운 답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1위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지만 어떻게 보충제가 오염됐는지, 그걸 무라토글루 팀은 왜 건넸는지 등은 아직 불분명한데요. 명코치로 알려진 무라토글루에 대한 비난이 커져가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